전통과 현재의 조각들이 일궈낸 패치워크 인사도. 일제강점기 말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골동품과 고소화를 처분하며 상권이 형성된 거리다. 종로 2가를 시작으로 인사동, 관음동, 안국동 사거리까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서울 한복판의 난장 인사동. 인사동엔 다양한 풍경이 뒤섞여 있다. 빛바랜 도자기, 주렁주렁 매달린 장식품,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하회탈, 오목조목한 불상까지 크고 작은 옛것들이 모여있는 거리. 우리나라 전통의 호박엿부터 떡메로 쳐서 만든 인절미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거리. 갤러리로 넘쳐나고 있는 이곳엔 화려한 색채의 현대미술 작품들과 굵은 먹선으로 그려낸 여백이 아름다운 수묵화가 서로 다른 매력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은은하고 깊은 향, 전통차가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부족함 없는 공간. 이곳에선 우리의 전통 한복부터 개량 한복까지 한복의 고운 곡선들을 만날 수 있는 거리. 인사동에선 색이 고운 스카프들, 직접 만든 다양한 수공예품들을 곳곳에서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이벤트와 퍼포먼스로 매일매일 다른 표정을 선보이는 살아 움직이는 명소가 있는 거리 인사동. 과거와 현재,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각보처럼 어우러져 사람들을 감싸는 공간 인사동은 단순한 거리가 아닌 시공을 초월해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다.